예, 남은 인생 멋있게. 우리 김광식 가수님은 이 목소리도 좋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남으로 베스트급입니다. 왜냐하면 키도 크지만은 첫째 봉사활동을 한 30년 하셨어요. 예, 주로 그 어려웠고 그늘진데 또 고아원, 양로원, 노인정 특히 동네에 이렇게 골목 상권 이런 데가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복을 주되 호박이 넝쿨째 준 거예요. 예. 이게 좋은 일을 해야 돼요, 가수는. 그래야지. 엉뚱한 사람 그냥 인기가수 시켜가지고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돼요. 글로벌 시대. 이제는 우리는 뭔가 좀 어깨를 낮추고, 예. 자기의 노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정화하고, 국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, 예, 김광식 가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잘 좀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타이틀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. 앵콜송 좀 해달라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배우 선배님의 파도, 그 다음에 막차로 떠난 여자, 예, 두 곡 함께 할 시간 갖겠습니다. 자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사무치는 괴로움